안 돼, 안 돼, 안 돼. 죽어, 죽어, 죽어. 오케이. 안녕하세요, 루나입니다. 케네디 미 시청자 여러분, 처음으로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뮤지컬 맘마미아를 끝나고 요즘 또 다른 작품을 준비 중이고요. 가장 중요한 저의 앨범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되게 하루하루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관객과의 소통이 아닐까 싶어요. 아무래도 방송을 하다 보면 소통이 거의 없는데, 근데 뮤지컬 공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바로바로 피드백이 오니까 관객들하고의 소통이 좀 더 가까워서 좀 더 살아있다는 느낌이 많이 들죠, 배우로서. 그래서 최근에도 데뷔 11주년 기념으로 라이브 방송을 했었고, 우리 미유 분들과 또 다른 구독자 팬분들을 위해서 자주 소통하려고 굉장히 많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루피디 루작가입니다. 오늘은 바로 무슨 날일까요? 바로 FX의 데뷔 11주년입니다. 유! 눈파벳 구독자 여러분, 루나 사랑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오늘 여러분 루나와 함께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오늘은 좀 아무래도 홈이 주제니까요, 집에서 할 수 있는 건강관리 비법을 알려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은 최소한의 힘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볼 것인가, 그게 관건인 것 같아요. 겟 레디 윗 미에서만 볼 수 있는 루나의 이너 뷰티. 정말 다양한 이너 뷰티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꼭 맞는, 그리고 이 9월 달에 잘 어울리는 이너 뷰티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루루만의 뷰티 코드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네, 이너 뷰티 하면 뭘까요?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아무래도 먹는 게 아닐까 싶어요. 아무래도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밖에 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외부 활동도 못하고 활동량도 줄어들고, 그러다 보니까 먹는 양도 자연스럽게 줄어들고, 또 배달 음식을 그렇게 많이 시켜 먹게 돼요. 그러다 보면은 우리 몸속에 필요한 필수 영양소들을 빠뜨리기 되게 쉽거든요. 그래서 이너 뷰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항산화 작용에 정말 특허받은 제품이라고 하는데요, 이너 뷰티 제품이라서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과연 어떤 건지 완전히 궁금하시죠? 제가 지금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짜잔! 이게 뭘까요? 짠. 요 하얀 부분은 비타민C고요. 적색깔 같은 요 부분은 포도씨라고 합니다. 포도씨 추출물. 그래서 이 알을 아침 저녁으로 한 알씩만 드시면 되는데요, 항산화 작용에 정말 효과가 좋다고 합니다. 제가 지금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맛은 뭐 되게 미끌미끌하거나 느끼함도 없고 그냥 되게 담백하게 잘 넘어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담 느끼시지도 않을 것 같아요. 되게 좋아요. 운동을 하다 보면은 이제 활성산소가 생기는데 유해산소가 많이 생긴다고 해요. 그러다 보면은 이렇게 몸에 노폐물이라든지 노화라든지 아니면 피로가 되게 많이 쌓이거든요. 근데 우리 포도 드시다 보면은 이제 씨 없는 포도도 많이 나오는데, 이 포도 씨앗을 그냥 뱉어버리잖아요. 포도 씨앗 드세요? 사실 잘 안 먹게 되거든요, 여러분. 맞잖아요. 약간 꺼끌꺼끌하고 냄새도 뭔가 이상하고 식감이 이상해서 잘 안 먹게 되는데, 사실 포도의 가장 중요한 성분은 이 포도 씨앗에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포도 씨앗은 항산화 작용을 돕는다고 합니다. 우리 몸에 노폐물이 배출이라든지 아니면 피로 회복이라든지 이런 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해요. 특히나 이제 비타민C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과일이라든지 채소를 통해서 섭취가 가능한데, 하루 권장량을 다 매일 챙겨 드시기 굉장히 어렵잖아요. 이렇게 이너 뷰티, 이렇게 건강식품을 통해서 좀 보조식품을 통해서 몸에 섭취를 해주시면 꼭꼭 챙겨 먹을 수 있으니까 훨씬 편리하고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항산화 작용이 잘 되는 이너 뷰티를 통해서 몸에 꽉꽉 채워줄 수 있으니까 훨씬 더 효과적이고, 그리고 노화 예방, 감기 예방, 면역성 증가에도 정말 도움이 많이 돼서 너무 좋은 거죠.
특히나 또 요즘 이너뷰티 하면은 피부 미용을 놓칠 수 없잖아요. 피부 미용까지 한 번에 관리하실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